성우는 어떻게 좀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말대로 대국민 상대로 해서 그죠?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향후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이게 대세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현행의 상속 증여세라는 것 자체가 이 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재 공제라든가 과세표준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것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아까 대주주 지금 3억만 이제 넘어도요. 대주주가 돼서 상속세 문제, 양도세 문제, 증여세 문제가 폭발하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뭐 향후 한 10년에서 20년은 조세 이슈는 상속 증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세 이슈는 그렇구나. 어차피 항상 해오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흘러가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뭐 장부 기장이나 그러니까 뭐, 양도 뭐, 그렇죠. 네. 흘러가는 흐름이니까 뭐 법인세 신고다 세무 조정이다 이런 것들은 흘러가는데 결국은 저희 이제 세무법인 성우도 이제 향후 지금 방향을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는 상속 증여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시스템을 세팅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시작부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증여하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증여해주고 나서 그때 와 와서 절세해 주십시오. 절세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안 됩니다. 그 전에 그렇죠. 그 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진행하는 이제 보험 모집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무슨 각종 경영 지원단 이런 맞아요. 이름을 달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기업들 많이 찾아옵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은 좀 단타성으로 좀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괜찮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단타성이에요. 단타성 뭐냐면 이 세금 문제는 1, 2년으로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조사는 3, 4년 후에 나옵니다. 그죠? 세무조사는 3, 4년 후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잠깐 몇 개월, 뭐 또 1, 2년 이내에서 잠깐 조율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플랜 자체를 그러니까 몇 개월, 뭐 1년이 아니라 2, 3년 이상, 한 5년 정도로 장기 플랜을 세워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현행 법의 개정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이든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쪽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평생 절세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뭐 우리 죽음하고 세금은 그죠?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빠져나갈 수 없다 이야기 하잖아요. 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네. 오, 이게 진짜 이제 현실이 되고 있구나. 아, 참. 끝으로 약간 좀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들었는데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해요. 이거 종부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네. 지금 뭐 다들 저 공시지가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머리 쥐난다는 분들 많고 그것 때문에 강남에 뭐 매물이 많다 아니다 에이 뭐 차라리 팔 수도 없는 건데 그냥 뭐 증여해 주자 막 이런 얘기들도 많고 한데 여기서 또 약간 시끄러운 잡음이 좀 많이 생기겠어요. 증여 잘못했다가 또 이것도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사실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나 뭐 지금 서울권 내에 있는 부동산은 증여하기가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은 세율 단위 자체가 1-20% 범위 내면은 뭐 증여를 하거나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현재 지금 증여를 하게 되면 세율 단위 자체가 30%에서 40-50%까지 5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은 절반을 갖다가 세금으로 내고 준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데 받은 사람이 그만큼 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죠. 네, 그만큼을 낼 돈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증여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현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보유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종부세 문제라든가 그죠 재산세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모습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이제 적정하냐라는 부분으로 또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코로나 뭐 19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다 또는 이제 그 호가만 지금 높다. 맞아요. 그죠. 뭐 지금 1, 2억 빠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1, 2억 빠진 거는 빠졌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죠. 너무 많이 올라서 최근 한 4년 동안에 강남의 부동산 값이 딱 두 배 됐거든요. 100%. 그죠. 네. 13, 4억짜리가 지금 20, 한 3, 4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면 뭐 빠지는 게 좋다, 높아지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그죠. 관점 따라서 내가 최근에 부동산 샀으면 더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이고 과거에 부동산 샀으면 뭐 잠깐 빠져도 뭐 그 세금 좀 줄이니까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세금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이제 이 수도권 내는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세 과세가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양도세 과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2주택. 3주택이 되면은 기본 세율인 42%에다가 2주택자는 10% 추가합니다. 오. 그러면 52%죠? 자, 3주택자 이상은 20% 추가합니다. 그럼 62%죠? 그렇죠.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만 최근 이제 2020년 언제 얼마 나왔어요? 2020년 6월 말까지는
맞아요. 그때 좀 그렇죠. 유해했잖아요. 유해지잖아요. 다만 이게 유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것도 전화 자주 오는데, 저한 6년 보유했는데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10년 이상 보유한. 아, 10년 네. 이상.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다주택자가 지금 주식, 그 주택을 정리할 때, 양도하면, 네. 그러면 6월 말까지 양도하게 되면은 기본세율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임대주택도 혜택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임대주택 관련된 세법 개정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이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오늘 이 순간에 이야기드린 좀 어렵지만, 사실상 이제 전문가들 좀 찾아가셔가지고 임대주택 많이 지금 사업 많이 하시는데, 좀 디테일한 개정사항을 내가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현재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 19년 12월 16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 전에 임대주택법 그 개정 그100 부분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분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가서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과세 문제를 논하셔야지, 나 주택 한세채 가지고 있는데 임대 놓을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지금 그죠, 다 세법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잘 체크하셔가지고 소득세라든가 그죠? 아니 양도세를 진짜 줘야 됩니다. 우리 정병창 대표님 같은 아주 그 훌륭한 이런 그 전문가를 옆에 두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산가들은, 돈 많은 분들, 재산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세무사 회계사들이 하는 게 그쪽 아니, 일이니까. 진짜 이거 맞아요. 아니다가 나중에 이제 날벼락 맞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막더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워낙 열정적으로 막 말씀해 주시니까, 야 이게 참 건강에 해칠까 봐. 아니 요즘도 이렇게 강연 막 온라인 강연 많이 하고 그러신다며. 그렇죠. 건강을 해치시면 어떻게? 체력 관리 잘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하는 일이 이제 뭐 사무실과 이제 강의니까, 뭐 저희가 하는 건 어차피 세금 문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강의를 해도 똑같은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납세와 상담을 하고 세금을 신고해도 똑같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요즘에 추가되는 게 아까 이런 뭐 창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영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나가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세금 관련된 이슈는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단순히 세금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해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금에 지금 그 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까지 잘 믹싱을 하면 이제 절세도 될수 있고, 또는 그걸 가지고 뭐 부를 증식시킬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수 있는 아마 그런 길이 열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제 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그 나날이 뭐 바쁜 일정 속에서 살고 계신데, 우리 정병창 대표님, 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아주 그 좋은 그 어떤 세무업계에 좋은 어떤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